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자본주의가 대체 뭔가요? 자본주의가 대체 뭔가요?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너선 포티스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아날로그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7월 29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52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너선 포티스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런던 킹스 칼리지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 및 공공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과 원장을 지냈다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국가경제전략 수립에 참여를 계속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파이낸셜타임스, 뭐 가디언, 텔레그래프 이런 뭐 언론에서 뭐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BBC 같은 채널에서 경제 논평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마르크스가 간파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두 가지. 두 번째, 최초의 본원적 구매 화폐 노동. 세 번째,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네 번째,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번째, 자본주의가 전쟁을 멈추게 만든다. 여섯 번째, 실업의 세 가지 이유.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마르크스가 간파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두 가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간파한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소유주는 노동자에게 가급적 적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이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잉여가치라고 불렀다. 을 극대화하려 한다. 둘째, 이 잉여가치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당 기업 혹은 다른 기업들에 재투자되어 투자가 늘고 기업은 더욱 성장한다. 마르크스가 파악했듯이 이때 자본주의는 다음의 두 가지 불가항력적 현상을 일으킨다. 노동자는 목숨을 부지하고 일을 할수 있을 만큼의 건강만 유지할 정도로 임금을 받아 점점 궁핍해진다. 더 많은 잉여가치가 창출되고 그것을 재투자하도록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어 다양한 신상품이 생산되고 이것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이익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자애가 임금 인상 협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자본가들이 산업 예비군을 만들어 임금을 영원히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사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마르크스죠. 네, 뭐 사회주의라고 뭐 연결되는 그런 그분이신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간파한 내용은 그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소유주는 노동자에게 가급적 적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편의점을 해요. 편의점을 하는데 알바를 쓴단 말이에요. 알바를 쓰려고 할때뭐 가급적이면 월급을 많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겠죠. 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적게 주면은 내가 얻는 이득이 커지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심리죠.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바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최저시급이 얼마냐가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소유주가, 기업가가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잉여 가치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당 기업에 재투자되어 투자가 늘고 기업은 더욱 성장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만 원을 벌어서 노동자에게 천 원만 줬어요. 그럼 9천 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 9천 원은 기업에 자꾸 투자가 될거 아니에요. 뭐 기업과 갖고 가든 뭐 기업 투자나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될거 아니에요. 투자가 되면은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반면 노동자는 어떻죠? 노동자의 삶은 천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이제 마르크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반화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노동자는 목숨을 부지하고 일을 할수 있을 만큼의 건강만 유지할 정도로 임금을 받아서 점점 궁핍해지고, 기업은 반면에 점점 부유해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그럼 임금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사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업가들이 이것을 가만 냅둘 리가 없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산업 예비군을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를 썼는데 알바생이, 아, 이거 한 시간에 1,000원 너무 적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1,500원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아, 너 1,000원 일하기 싫으면은 나가. 다른 사람들 일할 사람 지금 줄서 있으니까 1,500원 달라고 한건난못 주니까 1,000원 일하기 싫으면 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을 못 하게 하도록, 임금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기업가들이 다 이렇게 손을 써놓든지 뭐 제도를 만들어놓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로서 점점 못 살게 되고, 반면에 기업들은 점점 부유해지는 이런 문제가 점점 심화될 거라는 거죠. 네, 페이지 38쪽입니다. 최초의 본원적 구매화폐 노동. 노동은 최초의 가격이자 본원적 구매화폐. 모든 물건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돈이었다. 본래 국부를 취득하는 수단은 금이나 은이나 아닌 노동이었다. 애덤 스미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오랜만에 들어서 보니 너무 새로워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최초의 화폐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내가 얻고자 한거할 때, 그때 지불했던 게 뭐였을까?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이라는 거죠, 노동. 그리고 노동이라는 게 최초의, 인류 최초의 뭔가 본원적 구매 화폐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심화돼서 물물교환 가고, 물물교환 하던 게뭐 금이나 은 이런 식으로 가고, 결국 오늘날에 뭐 지폐, 동전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지폐와 동전 다 사라지고 현금 없는 사회가 이게 될 정도로 계속 화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초의 화폐는 역시 노동이었다. 인간의 노동. 내가 어떤 사람이 일을 도와주고 대신에 뭐 식량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페이지 158쪽입니다.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정부 부채는 어떨까? 일부 주장과 달리 그리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정부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거나 악화된 사례는 실제로 없다. 금융위기는 부채 비율과 재정적자가 과거보다 높아진 정부에서 일어났는데 그 부채가 줄어들려면 아마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금리는 역대 최저이므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정부 차입금을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특별히 미래를 위협하는 이유는 어쩌면 저금리 때문일 수 있다. 낮은 금리는 가계와 기업이 빚을 더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그것은 이미 부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부채를 줄이길 원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잉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와 그로 인한 성장은 계속 낮게 유지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가계와 기업이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두 가지 이유가 결합했을 수 있다. 하지만 둘 모두 미래의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및 뒤이은 경기 후퇴 여파에서 열심히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는 부정적인 소식이 된다. 뭐 정부 부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부가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적자됐다든지 뭐 아니면 뭐 채무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복지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뭐 경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높은 정부 부채 때문에 뭐 금융 위기가 일어났다거나 악화된 사례는 실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 위기는 이제 부채 비율과 재정 적자가 과거보다 높아진 정부에서 일어났는데 그 부채가 줄어들면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거는 다 이미 짐작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게 뭐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문제 생각보다 당장의 뭐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다는 것은 뭔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정부 차입금을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역대 최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본주의의 특성이긴 한데 이런 자본주의가 이런 부채 때문에 위협받는 게 결국은 저금리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낮다는 것은 뭐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혹은 뭐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 않으니까 금리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자 싸게 줄 테니까 돈 좀 빌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금리라는 것은 가계와 기업이 빚을 더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가계나 기업 중에서는 부채가 이미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부채를 줄이길 원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해결될 때까지 이 부채가 원하는 수준까지 줄어들기 전까지는 뭔가 성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면은 이 채무를 갚는데 쓸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금리가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저금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싼데도 돈을 안 빌려간다는 것은 뭔가 가계와 기업이 뭔가 너한테 그렇게 싸게 빌려서까지 뭔가 투자할 만한 게 마땅히 없네. 또 이런 생각일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어둡다. 미래가 암울하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금리 시대, 이제 막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이 저금리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앞으로의 경제가 굉장히 어둡다. 전망이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라고 이자 싸니까 막 돈 빌렸다가 어디 부동산 사야지 이러지 마시고 중앙은행에서 혹은 뭐 국가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페이지 184쪽입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위기, 과도한 자본 축적, 과잉 생산, 수익률 감소 등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상황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황과 불황의 규모가 커지고 그 주기가 더욱 불안정해져서 결국 자본주의는 내부의 역동성 때문에 붕괴하리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케인스와 프리드먼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한 거시경제적 관리로 경제주기를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최근까지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호황과 불황 문제를 해결했거나 적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다시 끄집어냈다. 이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과도한 불황, 과도한 호황,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황과 불황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다 라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굉장히 큰 금융위기가 왔었죠. 또 그리고 지금도 뭐 경제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호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얼마나 더 큰, 지금도 금리가 거의 뭐 마이너스 0, 뭐 마이너스는 제로에 가까운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경제위기가 터졌다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굉장히 뭐 무섭다, 뭐 이런 견해를 밝히신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은 이런 호황과 불황의 뭔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위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페이지 220쪽입니다. 자본주의가 전쟁을 멈추게 만든다. 다시 말해 산업화 이전에 승전국은 패전국에서 쉽게 금이나 보물 같은 물질자산과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 국가의 부는 생산력에 좌우됨으로 몰수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복잡한 생산기술로 부를 창출하려면 노동력과 전문성이 필요로 하므로 결국 협력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정복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유익하지 않다. 더구나 20세기 들어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는 자유무역이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연결된다. 즉,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괴하면 경쟁자가 제거되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도 손해를 보고, 무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가 타격을 입는다. 1913년 이코노미스트는 문명 세계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 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의 상업적 이익 연대가 매우 강화되면서 독일이 우리의 잠재적 정 목록에서 빠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국가 간 충돌을 막지 못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런 낙관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 확실히 전쟁은 장기적으로 참전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전쟁의 재발을 막지는 못했다. 이 자본주의가 전쟁을 억제하는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지거나 어느 한 나라가 뭐 전쟁을 일으킨다 이러면은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런 전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실패고 저도 지면 당연히 실패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각국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으로부터 뭔가 수출을 규제당하니까 당장에 삼성전자에서 쓰는 반도체를 납품받는 기업들이 난리가 났죠. 뭐 미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또 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두 다 유기적으로 모든 국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전쟁이라는 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긴 일어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55쪽입니다. 실업의 세 가지 이유. 오늘날에는 대개 다음에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해서 실업을 분석한다. 첫째, 일자리가 사라지면 쫓겨난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찰적 실업은 항상 일정 수준으로 존재한다. 둘째, 노동시장에 어떤 힘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을 때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지나치게 후한 복지 혜택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관련 증거는 별로 없다. 좀 더 그럴듯한 설명은 잠재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모는 차별 때문에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취업규칙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요인이 구직자와 고용자 간의
일자리 연결 과정을 방해한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결합하여 보통 물가 안정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한다. 물가 안정 실업률이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의 실업률을 말한다. 이외에도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있다. 뭐 실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실업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류들이 있냐? 첫 번째는 일자리를 이제 뭐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뭐 잘려서 그만두든 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뭐 그 전환이 됐든 뭐 아예 새롭게 구하든 둘 중 하나죠. 이런 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두 번째는 이 노동시장에 뭐 어떤 뭔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지 혜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취업 규칙, 뭐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뭐 개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힘이 노동시장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이제 구조적 실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최저임금의 상승. 뭐 그래서 최저임금이 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고용을 좀 줄이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어쨌거나 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구조적 실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가 안정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물가 안정 실업률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는 정도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해서 이거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아니죠.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니까 이거는 이제 요즘의 문제죠. 일할 사람은 많은데 뭐죠? 이 일할 사람들 쓸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이것을 바로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적어서 생기는 실업이죠. 결국은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자본주의가 대체 뭔가요? 자본주의가 대체 뭔가요?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